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땡땡 부었습니다. 일요일 날부터 해서 일, 월, 화, 해서 수요일 날 새벽에 들어왔는데 밤을 이틀 자면서 이제 말하자면 격전지들을 쫙 누볐거든요.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포항, 대구, 또 김해, 충청도에서는 대전, 세종, 그리고 저기 그 청주, 그리고 수도권들 좀 누비고요. 이제 저희 그 서울 중심가로부터 먼 데들, 왜냐면 서울 중심가에 가까운 데들은 제가 수시로 찾아서 뵙고 그래요. 또 수시로 찾아오셔서 만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 공명선거지원단, 그러니까 사전투표 부정방지를 위해서 5박 6일 정말 뻗치기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을, 뭐 실내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도 로비, 그래도 그런 데는 행복한 데고, 어떤 데는 복도 로비만 해도 찬바람이 없고 화장실이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행복한데, 어떤 데는 그냥 차 받쳐놓고 차에서 있고, 또 차 받치기도 옹상한 데는 이제 뭐 거의 한 데서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정말 눈물겨운 저희 동지들 다 만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5시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목도 좀 잠겨있고 얼굴도 좀 부어있죠. 오늘은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지금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61%가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면 지금 오후 6시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오후 6시 통계 조금 이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66에서 68 사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효과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신 거죠. 70 이상 나온 거예요. 70% 이상. 엄청난 건데, 이게 참 안 보이던 현상들인데, 이게 이제 한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자율구독료 말씀드리면,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운영 그럭저럭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조직활동 하는데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데 음으로 양으로 좀 도움을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항상 이 코로나, 이게 팬데믹, 이 상황이 저희한테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가지고 저희 앞에 뭐 아일랜드, 스웨덴, 인디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브라질, 스위스랜드, 그 다음에 저기 뭐 캐나다, 네덜란드, 이게 다 저희 앞으로 올라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개를 인용해야 되니까 자꾸 숫자가 이제 작아져요.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 27명 늘어나고 있죠. 하루에 확진자가. 근데 이제 치료돼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진행 중 환자 이걸 봐야 되는데 진행 중 케이스가 2,750명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이제 좀 공포에서 벗어나니까 좀 사람들이 활발해지고 이게 조금 널널해진 느낌인데, 뭐 널널해지더라도 여전히 이제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손 잘 씻고 또 집에 좀 들어가시고 뭐 잘 쉬시고 잘 먹고 이런 걸 하시면은 저희가 30명 미만이 됩니다. 30명 미만으로 유지가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0명 선 정도, 500에서 1000명 사이에서 저희 진행 중 환자 숫자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가 이제 진행 중 환자 숫자가 막 하루에 증가가 하루에 500명, 600명 될 때 제가 이거 하루에 100명 가봅시다. 또 100명대 왔을 때 이거 한 20, 30명대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신규 확진자 10명 이내 가봅시다. 지금보다 이제 3분의 1 규모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 견뎌나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게 테스트 기준을 바꿔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실제 그 발병자의 숫자를 줄인다. 그래서 테스트 기준 바꾼 것들 보면 제가 문재인 정부를 뭐 저 같은 사람이 다 옹호할 리가 없죠. 당연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이 뭐냐면 팩트는 팩트다 이거예요. 이게 테스트 기준 바꾼 게 그렇게 중요한 저는 변화라고 안 봅니다. 이거 보면 이제 뭐 의사소견 뭐 이런 문제들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원칙은 뭐냐면 의사소견이 있으면 급여 처리되고 보험급여,
의사소견이 없으면 자기 돈 내라 이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자기 돈 내려고 했는데 안 검사해 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들려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이 보건소 근무자가 아니한 경우에 이건 뭐 채취하고 이거가 싫거든. 그러니까 보건소에 또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상황에 보건소에서 일부 근무자들이 의사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아, 돈 내겠다고 하는데도 이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령은 뭐냐면 꼭 해보시고 싶으면 내 돈 내고 내가 할게 해보시고 싶으면 병원 부설 선별 진료소에 가시면 됩니다. 병원 부설 선별 진료소. 내 돈 내고 내가 한다 그러면 다 해줘요. 참고로 이게 이제 여기서 무슨 발생 환자 수를 속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저희 이게 발생 환자 수 속여, 그러니까 테스트를 줄여서 발생 환자 확진자 수를 줄였다. 이게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확률에 의해서 발생 환자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속이면. 발생 환자 수가 많아지면 확률에 의해서 결국은 진행 중 환자 수가 많아지고 사망자 수가 급증합니다. 앞에 거 속이더라도 뒤에는 다 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병원이 하고 의사가 하는데. 근데 뒤를 보면은 앞에 게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굉장히 테스트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 그 메르스랑 싸우면서 이 산업들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보세요.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하나 처방하는데 뭐 FDA가 승인을 해야 되는 둥 말아야 되는 난리 복잡한데 여기는 딱 제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 일선에 싸우시는 고생하는 분들의 온라인 네트워크인 그 중앙 임상 TF, Central Clinical TF 거기서 딱 가이드라인 정해가지고 2월 저희가 중순부터 썼다고요. 2월 중순부터 써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예민한 사람들 이런 데 걱정이 많거나 스스로 나는 이게 노약자들 접촉이 많아 나, 혹은 나는 환자들과의 접촉이 좀 많은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뭐 하루에 한 200ml 혹은 이틀에 200ml씩 이렇게 먹습니다. 백모가 먹고 있냐? 아, 그건 NCND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 알이 200ml 정도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비타민처럼. 보통 하얘가지고요. 어쨌거나 이 저희가 이제 의료 서비스가 워낙에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워낙 고생하고 또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국민들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래서 이게 견뎌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대로 비하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 아마 선거 결과가 저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이 우한 코로나가 진압이 어느 정도 되는 환경이 저희한테 불리하지가 않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란 동물은 그렇게 뭐 순고하거나 아주 순고하거나 또 아주 슬기롭거나 아주 냉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이런 그 공포스러운 패닉이 덮치면요. 일단 기존 시스템, 기존 권력 중심으로 결집하는 그 무리 짐승 기질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이미 다른 나라 보면 정말 개판인 지도자인데 이거 터져가지고 지지율이 막 스카이로켓 그냥 하늘로 치솟은 그런 지도자들 많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트럼프 하나만 조금 늘고 왜냐면 트럼프는 워낙에 싸움패가 되나갖고 저가가 분명하니까 자기 아편이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3, 4%만 늘고 말았어요. 트럼프는. 그러나 웬만한 게 얼레벌레 하던 그런 희멀건한 그런 지도자들은 막 20%, 30%, 40%포인트씩 늘었다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문재인한테 불리하냐. 아무래도 이 어떤 우리나라 이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심을 많이 하고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빌어먹을 세상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팬데믹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효과는 특히 선거에 있어서 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팬데믹이 심각해지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문재인 586 집단한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간첩스러운 자들 같았으면 저는 여기저기 다 병균 바르고 다녔을 거예요. 제가 간첩이었다면. 자, 그래서 이번 저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드러나게 될 텐데 좀 방정맞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많이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저는 두세 가지 점에서 비관하지 않는데 지금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예년 대비 9%포인트 높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선거 대비 지금 얼마냐? 오후 5시 현재 62.6%입니다. 예년 대비 9.1%포인트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 마감하면 2%가 유지가 된다면 무려 67%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지막지한 숫자예요. 이게 왜 무지막지하냐? 박근혜 대통령 그때 진검승부에서 딱 우리가 저쪽 그 저쪽 문재인 586 집단하고 진검승부했을 때 그때 투표율이 그때 그냥 모든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나가서 투표했잖아요. 그때 투표율이 70% 정도였었어요. 그럼 지금 67%다. 이거는 코로나 효과 생각하면 70% 넘는 거예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간 거예요. 제가요 어저께 이제 그 성남 수성구 이제 그 선관위 이제 들린 게 이제 새벽 2시쯤 돼요. 그거 앞이 그 지하철 10호선 지하철 그 10번 출구 앞이더라고요. 중원구인가 수성구였을 거예요. 저기 수성구인데 수성 아니면 중원구예요. 저 기억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기적이 익숙치도 않고 아무튼 성남에 그 이제 그 성남에 이제 투표관리소가 세 군데 있거든요. 하나가 분당, 하나가 중원, 하나가 수성인데 그 성남 쪽 거기 갔는데 이제 차를 이면 도로로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오상종 단장이 넣었죠. 근데 거기 이제 어떤 한 40쯤 된 남자인데 우리 차를 보고 막 이래. 그 차가 이제 오상종 단장 거니까 이제 위에 이렇게 나발 같은 게 좀 달려 있잖아요. 뭐 자유대한국당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조그매요. 앞에 이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 뭐 이런 그게 아마 그걸 보고서 이게 우파 차량이다. 자유우파 차량이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람을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나오셨냐 그랬더니 저게 아니라고. 그래서 혹시 우파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우리를 이제 좌빨스럽게 보는 게 상대방이 술이 취해 있어요. 보니까 술 냄새가 퍽 나더라고. 왜 나 선관위에 신고할 겁니까? 하고 저한테 시비를 딱 걸어요. 그러니까 나 우파다 이거요. 그래서 나 이거 했는데 네가 선관위에 신고할 거냐? 이거 새벽 2시입니다. 혼자서.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그래서 그거 아니고 저희 자유보수입니다. 고생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이재명이 인수미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게 좌빨 이 빨갱이 세서 나이 40에 술 취한 남자친구가 새벽 2시에 성남 이면도로에 혼자서 이러고 심상치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 우리가 저기 그 저거 있잖아요. 저기 그 이 탄핵 정부 때 탄기국 같은 집회에 이렇게 돈을 수만 분들이 이렇게 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보냈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모금법 위반으로 해서 전부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구좌를 들여다봤잖아요. 이거 나중에 저 검찰 저거 처벌받아야 됩니다. 왜냐? 모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는 돈 보낸 사람이 아니라 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돈 받은 얘가 실명 구좌에서 제대로 받았냐를 확인하려고 한 거니까 이 실명구좌가 이게 박성현이 구좌 몇 번 이거 다 깔 필요가 없이 그걸 까지 말고 은행에다 그냥 포괄적으로 물으면 돼요. 너희 은행에서 박성현이라는 사람이 입금자명 박성현으로 나타난 몇월 며칠 며칠 언제 있고 입금자명 누구 언제 얼마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구좌가 이게 따져보면 박성현 뭐 김 누구 뭐 어쩌고 구좌가 몇 개냐 도대체. 그리고 그게 몇 명한테 흩어진 구좌냐. 즉 한 명이 자기 구좌에서 돈 넣으면서 입금자명만 바꾼 거냐 아니면 진짜로 뒤에 제대로 된 구좌가 있냐 이거를 총괄적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박성현 구좌가 몇 번이고 그 구좌의 입출금 내역 보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본다는 건. 그런데 하나하나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봤다는 게 그렇게 보게 되면 제 구좌로 연락이 오잖아요. 저한테 은행에서. 그 연락 간 효과를 노리고 본 거예요. 5만 명한테 다 가죠. 어느 단체에 귀하가 송금하여서 모금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우리가 당신 구좌를 들여다봤다. 저같이 교도소 잠자리를 뛰어다니면서 사는 걸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평생 양순한 사람들이 생활인들이 모금법 위반 혐의 그러면은 본인이 위반 혐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을 그 문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
돈을 받은 쪽에 모금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실제 실명구자나 혹은 실제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 모금 행위로 그 돈을 보낸 건지 어쩐지 보려고 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이 흉악한 문재인 586 집단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비밀경찰스러운 집단이다. 국민 전체를 감찰하고 있다라는 그 위세를 너희 까불지 마! 라고 던진 거가 된다고요. 자, 우리가 그런 흉악한 세상을 3년씩 살았다고. 죄 없는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징역 뭐 30년, 뭐 추징금 근 300억 해서 감옥에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고. 이런 폭도스러운 세상을 살아왔다고. 그러면 나한테 아,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하고 딱 나가는 순간 전 전화 끊어요. 저 한 번도 답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하고 여론조사에 냉담한 사람들의 정치 성향. 이게 그냥 모르는 전화를 아예 안 받으면 여론조사 회사가 저한테 계속 트라이를 해요. 근데 일단 받았다가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한 2초 만에 딱 끊어버린다. 그러면 진짜 그 회사는요. 그냥 생돈 날린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 비용에 바깥에 매입원가, 그러니까 뭐 자료를 사는 그 바깥에 돈을 지출하고 자료를 사는 그 비용의 99%가 통신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입원가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괜찮은 여론조사 회사 같으면 7, 80%가 되고 그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7, 80%가 돼요. 다시 말하자면 여론조사 입장에선 응답을 잘해주는 쪽으로 이 풀이 자꾸 몰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 돈을 남기지. 근데 응답을 잘해주는 쪽은 문재인 586의 친화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 사정을 얘기를 못해. 이 사정을 얘기하는 순간 더 많이 코를 때려서 문재인 586 집단에 친화적이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거 한다 그럴 때 옆에 와서는 다른 경쟁업체 뭐라 그러냐. 쟤들 바보예요. 돈만 뱃싸게 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해줄게. 우리는 그거 가중치 계산해서 다 합니다. 이래놓고 가중치 계산 안 하는 거야. 가중치 계산할 근거가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보정을 한다는 게. 문재인 586 집단의 지지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비중을 요 해당 선거구에서 몇 프로로 봐야 될 거냐. 그리고 우리한테 응답한 사람들이 중에 몇 프로가 이 사람들이냐. 그걸 선거구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다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한 15%포인트 정도 이상 왜곡돼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떤 선거구가 있어요. 종로구라고 치자고요. 문재인 586 집단을 전에 지지해온 사람이 40%야. 전에 표를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진중권도 떨어져 나갔고 저기 참여연대도 떨어져 나갔고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안 떨어져 나갔다고 하고 40% 남아있다고 치자고요. 20대도 떨어져 나갔고 안 떨어졌다고 치고 40% 남아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성향의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앞에 문항을 물어서 그런 프로세스, 그런 성향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40%가 못 넘게 이걸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어로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러죠. 보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복잡한 작업이니까 그냥 퍽 발표해버린다고. 실제로는 그게 60%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응답자 60%가 전번 투표 때 문재인 586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포인트 정도 업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보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엿장수 맘이에요. 자기 맘이에요. 보정에 대한 전부 추정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각적으로 그 보정한다면 이거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텐데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투표율 높은 거는 투표율이 높아지려면 딱 간단해요. 베이비 부모 세대 이상이 많이 나가면 투표율 높아지고 그 아래는 많이 나가도 투표율 안 높아져요. 숫자가 줄어들어서. 30대, 40대는 많이 나가도 투표율이 저렇게 못 높아져요. 투표율이 막 67%, 8% 높아지려면요. 60대, 50대 말부터 이상, 60대, 60살부터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럼 60살 이상의 정치 성향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고 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영남과 충청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주 이를 갈고 있어요. 영남 충청이. 그럼 영남은 당연히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남 65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미통당 쪽으로 한 60개 당겨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제가 현장 다녀보면. 충청이요 28개 중에 미통당 쪽에서 한 20개 정도까지 당겨올 수 있어요. 그럼 영남 충청이 저렇게 결합을 해서 밀어붙이면 수도권이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너무 성급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번 투표 결과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문재인 오팔릭 집단이 그렇게 재미 못 본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투표일 발표되나 보고 한번 잠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후 5시 현재 62.6%. 아직 거기서 이제 6시까지는 아직 안 나왔네요. 6시 투표율이 이제 한 10분, 15분 있다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서 이제 여러 측면에 걸쳐서 이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서바이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일단 중공 코로나 이게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진행됩니다. 백신 나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 전략은 뭐냐. 내부적으로 입는 내상, 타격을 최소화시키고 일상 경제 활동을 최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이건. 그럼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도 건전해지고요. 생활비 보조 이런 거 많이 안 해줘도 되니까. 미국은 지금 생활비 보조 엄청 해갖고요. 어떤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는요. 정부에서 받는 생활비 보조가 내가 나가서 일했을 때 받은 생활비 보조보다 커요. 일 안 하게 되죠. 안 나가려고 들죠. 거기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지금 막 부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조건은 뭐냐? 너 저기 뭐야 저기 너 고용 피용인 유지해라 이거야. 근데 피용인 입장에서 내가 일 안 하는 거가 내가 직장 안 나가고 고용 나 고용 안 됐어요. 나 해고 됐어요라고 해서 해고 보조금 받는 게 고용 유지해라 고용을 내가 계속해서 지금 고용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회사로부터 돈 받는 것보다 유리하니까 자기는 해고됐다고 해서 해고신고 내고 만다고요. 그러면 중간에 낀 기업은 정부 돈 끌어다가 월급을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책이 쪽나죠. 미국 정도도 그렇게 지금 막 허겁지겁 막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타격이 덜하니까 이걸 차분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싸움은요. 차분하고 내상 타격 덜 받고 견디고 일상 경제 활동이 최대화된. 그래서 저는 요새 밥집 지나가면서 사람 보글보글한 거 보면 가슴이 아주 뿌듯해. 근데 이제 저 반찬들은 좀 각기 접시 두고 집게로 좀 덜어 드시지. 저거 막 숟가락 섞지 마시고 전골 같은 건 드시지 마시고 드시면은 꼭 국자로 떠서 드시고. 저는 저희 집에서는 전부 버릇들이려고 이제 그 반찬을 다 이렇게 해 먹거든요. 이제 또 각기 자기 수건 쓰고 뭐 그래요. 좀 유난을 떨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도 그걸 지키려고. 아무튼 간에 우리 서바이벌 전략은 타격을 최소화하고 일상 경제 활동을 최대화하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미국이 어느 정도 타격 볼 거냐. 지금 미국 심각하죠. 미국이 지금 록다운 상태에서 주요 도시들이 록다운 상태 집에서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누적 감염자 총수가 100만 안팎 정도까지 될 거라고요. 누적 감염 100만 안팎에서 누적 감염자가 지금 이거 65만 정도인데 하루에 한 2, 3만 명 늘거든요.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이제 100만이 되죠. 한 달이 뭐야? 앞으로 보름이면 100만 될 거예요. 100만 정도 됐을 때 진행 중 케이스 숫자가 60만 정도 될 거라고요. 저기가. 60만. 그리고 그 상태에서 플랫돼서 감소 시작할 거라고요. 참고로 한국은 진행 중 케이스 숫자가 7천, 8천에서 완만해져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은 진행 중 케이스 숫자가 2,700명 뭐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누적 감염자 수 100만, 150만 이 사이에서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 중 환자 수로 보면은 60만, 70만, 지금 70만, 80만 정도, 7, 80만에서 진행 중 환자로 이렇게 꺾일 거라고요. 자, 서유럽은 아주 치명적일 거예요. 100만 명당 감염자 수는 미국 수준이거나 미국의 두 배까지 올라가요. 미국이 100만 명당 무려 1,856명입니다.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서유럽이
미국이 79명인데 서유럽이 의료 서비스가 이제 거덜난 데들이 있어서 그것에 5배까지 올라가서 100만 명당 400명씩 주고 나간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서유럽의 경제 펀더멘탈은 미국보다 취약하죠. 훨씬 미국은 뭐 모든 자원이 다 나는 나라고 석유도 나고 뭐 별거 다 나는데 서유럽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서유럽의 타격이 아마 치명적일 겁니다. 참고로 한국의 100만 명당 감염자 수는 207명입니다. 이건 미국의 거의 10분의 1, 9분의 1 정도 해당하고요. 한국의 사망자 수는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미국의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행 중 환자 수는 100만 명당 60명이에요. 이게 저희가 지금 진행 중 환자가 한 3,000명이 좀 안 되고 2,700명쯤 되니까 저희 그 저게 뭐 4,500만, 5,000만 인구로 나누면 100만 명당 한 60명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견뎌내는 이유는 국민과 그다음에 저거의 힘으로 견디는 겁니다. 저게 뭐야 그 의사들, 의료진들의 개고생.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 휴대폰과 신용카드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동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동선을 추적해가면서 사람들을 고립화시키거든요. 저기 컨택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또 가게마다 다 비디오 저기 틀잖아요. CCTV 그 저기 녹화하잖아요. 혹시 손님이 행패 부를까봐.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앉아서 막 떠들고 막 그게 있었어. 이 친구들 누구냐 이거지. 본인한테 묻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전부 휴대폰 긁고 돌아다니니까 아니죠. 신용카드. 한국이요. 이거 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가가치세 도입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저거 이 현금 사용량이 제일 작은 나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휴대폰 유치 추적까지 같이 붙이면. 그러니까 이 감염자가 컨택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식별돼 버리는 거예요. 아, 옆 테이블에서 밥 먹던 사람. 신용카드 기록 보면 누구라고 추정이 되거든. 그럼 연락한다고. 혹시 1월 17일 날 백모 식당에서 옆에 떠드는 침 튀기는 사람 옆에 앉아서 혹시 그 좀 인상 찌푸려가면서 식사한 적 없냐 점심에. 아, 그런 것 같다. 그럼 그 백모가 아주 악질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 혹시 말해서 옮으셨을지 모르니까 한번 나오셔서 좀 저기 테스트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좁혀버린다고 이게 고립화시키고 그 주변을 끊어낸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래서 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국민들 개개인이 조심해주고 또 그다음 의료진이 결사적으로 개고생해주고 문재인은 뭐 계속해서 바깥에 바이러스 불러들이고 있고 저 그래도 문재인한테 고마운 게 제가 정말 간첩 같은 자였으면 저는 아예 그냥 병원 통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바르고 다녔었는데 최소한 문재인이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한테 제가 착해요 어린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추세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백신이 저희가 이제 그 ACE2 리셉터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서 그 바이러스랑 결합하는 거 통로가 ACE2 통로인데 이 ACE2 리셉터를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변종이 생겼다라고 엊그저께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서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자의 그 발표에 따라서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컨펌은 되지 않았고 저희가 뭐 이쪽 그 백신 업계에 잘 모르지만 이 결국 거기서 변종이 일으켜 나도 그것 쫓아가게끔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건 일도 아닐 거다. 기본 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훨씬 짧아질 거다. 그래서 이 백신은 저희가 보면 지금 주목할 추세가 엊그저께 일어난 게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 세계 최대의 두 번째 최대의 백신 회사들이 어떤 데냐면 이름도 복잡합니다.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라는 회사하고 사노피라는 회사인데 두 개가 결합해서 저희가 백신에 대한 그 노하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백신을 놓아도 거기다 뭔가 첨가제를 놓으면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 뭐 이런 종류의 그 아주 그 세세한 그 테크놀로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저런 데들이.
그래서 그두개회사가원래는엄청난사생결단하는경쟁관계인데손을잡고같이백신개발에들어갔어요또우리가잘아는존슨앤존슨도백신개발들어갔고요지금무슨모델나나뭐이런조그만회사들은전부벤처들이고요이거대제약회사들이튀어들었다이게왜그러냐면얘들은이제모델나나이제작은데들이개발하면그라이센싱해서전세계에뿌릴수있는힘이있잖아요그럼라이센싱싸게하려면모델나거쓴다그게제일빨랐다싸게하려면자기들이개발자기들도인하우스에개발을하고있어야협상력이커지겠죠그러니까진짜로얘들이개발을제일먼저할수도있고제일좋은거를혹은제일좋고제일먼저하는걸못해도예를들어서얘들은그백신을둘러싼여러가지유통이라든지또첨가제라든지이런데서굉장히노하우가깊기때문에그모데르나같은데서핵심 mRNA 백신방식을개발해서그게검증이되면라이센싱해가지고자기들거조금첨가해서바로밀어붙일수있는그래서지금거대기업들이뛰어들었기때문에지금외국에나오는평에보면2021년내년상반기안에범용화될것으로확신이됩니다이게범용화되면무슨일이벌어지냐북한해방이눈앞에오는겁니다미군이언제든지들어가서북한을접수평정할수있는상태가되는거고요한편지금부터이미중국은마탱이가가있는데이마탱이가가는게점점더심해져서메이드인차이나가종원됩니다지금미국그언론과정치계에서는또유럽에서는이중국에대한반중적인그런흐름이굉장히그이제노골화되고거세지고있어요잠깐그두개의짧은비디오보시겠습니다우선첫째미국의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우리말로하면은국립보건연구원이지난한10년동안이거오바마행정부때주로했겠죠그지금코로나바이러스가새나왔다고의심이되는우한바이러스생물무기연구소에딴것도아니고박쥐사스이게이제우리가사스코비드2잖아요정식명칭이우리가우한코로나19하지만코로나19하지만19는이제2019년에서온거고정식명칭은사스코비드2에요이게그사스가뜻이뭐냐면뭐그게그러니까어큐트뭐레스퍼토리그러니까 SARS 잖아요신드롬그래서 ARS 그러니까아주심각한이폐레스퍼토리는이제호흡기아주심각중증호흡기질환 ARS 는그뜻이고앞에 S 가무슨뜻이더라그래서아무튼 SARS 가그뜻인데얘도아주중증호흡기 serious serious and acute 그중증뭐더라급성중증뭐어쩌거나그래요아무튼 이코로나19는그건약칭이고정식명칭은박쥐에서오는 SARS COVID 2라고해요얘가그러면이거이박쥐 SARS 연구하라고미국이바보같이우리나라돈으로한40억원을지난그10년동안이우한그인민해방군사나생물학무기연구소에돈을줬다이거예요그게이번에다까발려져나왔어요미국의그딥스테이트가얼마나타락한겁니까친중파들이자그거를뭐라고하는지이게팩스저기폭스뉴스에서바로Congressman, great to have you with us. Let's start with, I'd like to start with $3.7 million that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re giving a virology laboratory, a government virology laboratory in Wuhan, China. 네, 이런한심한일이벌어졌던겁니다. 그럼이제이앞에옆에있는그아저씨는이제그미하원군사위원짐뱅스인데이짐뱅스는뭐냐면중국을국제조약위반으로유엔재판해야된다인터내셔널코트로보내야된다유엔재판으로유엔재판그러니까무슨국제사법재판소이런게아니라유엔재판을걸어야된다왜냐그국제보건조약인터내셔널헬스레귤레이션국제보건규칙국제보건조약이중국에2005년에가입했는데이걸거듭거듭어겨왔다이거예요그래서유엔이주도하는국제법정에세워야된다이주장을해요그럼중국이아내가왜그래나는우리는거기책임없어하고잡아떼면유엔조약 49조에서51조에뭐가그렇게잡아떼면재판받기를거부하면무슨조치를주변국이취할수있냐첫째국제항공편전면차단둘째
WTO 멤버십 박탈. 셋째, 중국에 대한 심지어 타이완도 끼어서 여긴 타이완도 이런 문제에선 중국이랑 같이 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완 중국에 대한 심리전 방송 집행.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비행기 띄워놓고서 거기서 단파 라디오 쏘고 중파 라디오 쏘고 거기서 테레비 방송 때리고 거기서 인터넷 무선 인터넷 때려버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살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미 하원 군사위원 의원입니다. Congressman, great to have you with us. Let's start with, I'd like to start with $3.7 million that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re giving a virology laboratory, a government virology laboratory in Wuhan, China. That's a great place to start, Lou, and my constituents are demanding answers to that. And as it becomes more and more clear that while China took our jobs, they've given us this virus, in return, they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doing such. My constituents are demanding that I go to Washington and fight to hold China accountable. We've looked into ways to do that. Every day you're hearing more and more politicians talk about holding China accountable. How can we do it? Well, one way that we can do it is to submit China to a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rough the UN and explore all of the violations that China has made dating back to the 2005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hat China, the U.S., and over 100 countries signed on to. These health regulations, Lou, were specifically designed to stop the spread of a pandemic. And China has violated so many of those regulations that there is an open door, an avenue through the U.N. that Secretary of State Pompeo and Attorney General Barr can go to the U.N. and demand that China be submitted to thi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ow, we know that China probably will veto that. They'll reject that opportunity. But Articles 49 through 51 of the U.N. Lay out a series of repercussions t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can take if China refuses to submit themselves to that, like preventing flights to and from China or blocking China into the WTO or even broadcasting Western media into mainland China or Taiwan. Those are specific ramifications that are laid out within those articles.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advantage of that and hold China accountable by submitting them to a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Yeah. 뭐 살벌하죠. 지금 근데 이 뱅스 같은 이제 그 우리한테 잘 안 알려진 하원 의원의 말일 뿐만 아니라 상원 법사위원장 무시무시한 실세죠. 린즈 그레엄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차제에 중국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버르장머리를 안 가르치면 우리는 앞으로 중국과 세계대전하게 된다. 이번에 중국을 완전히 나개를 꺾고 무릎을 부셨고 오금을 쳐가지고 무릎을 꿇려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열화는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네요. 그러면 아까도 유권자 얘기 나오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중국 놈들 정말 얄밉다.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 있냐. 아니 바깥 지난 1월 달에 바깥에 대구는 아 이거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엔 전염 안 되고 가끔 동물이 사람한테 전염하는 거고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바깥에 대구는 노가리 풀어놓고 그때 얼마야? 마스크를 22억 장을 사드리고 그 의사들과 그 의료진이 입는 보호 그 가운 그 비닐 보호 가운 이런 거를 막 그 뭐 2500만 벌을 싹쓸이 500만 벌을 싹쓸이 했는데 이게 당시 세계 생산량의 연간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덕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유럽 쪽의 의사들은 보호장비 없이 환자 보다가 무수히 죽어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쟤들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라는 여론이 국민 여론에 비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그렇게 비등하면 중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중국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끝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반도에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분단구조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해방되는 거예요. 미국이 백신 맞은 다음에 들어가서 접수 평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뇌 탈출할 때 항상 국내 정치에 앞서서 전 인류적 차원의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
중국 코로나, 중공 코로나, 우한 코로나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